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브라더스카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선자 게스트하우스 여행 책임자 느리형입니다. 오늘은 제 그 보자 이제 9년지기 친구이자 저의 그 군대 동기인 최민식 군과 전주 한옥마을 야경터를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있을 때 한국말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져갈까? 민성이 그러면 아, 생일이 7월달이었어. 맞아 맞아. 우와. 밤은 어떡해? 카페로 갈 거야. 그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맛이지. 시타 슬로우. 도시 전체를 슬로시트로 지정한 건 세계 최초래. 저기 나 지금 오래 남아있네. 오른쪽이다, 오른쪽. 와, 와, 그 색깔 이렇게 예쁘게 나와. 연보라로 연보라. 반반마의 느낌이 있다, 좀. 그지? 아, 맞다. 이성계가 완기되기 전에 그런 곳이고. 둘, 셋. 자, 다시 한 번.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와, 여기 줄 선 거 봐라. 뭔데? 여기 만두, 만두찜이야. 저쯤에 서봐봐, 준다. 둘이? 어, 같이. 둘이 서봐봐. 아니, 아니, 어, 니랑 같이. 어. 듣고 있어. 하나, 둘, 셋. 살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여긴 스킵하자. 뭐, 일단, 여기가 뭐, 어떤 곳이냐는지 얘기 잠깐 해주면. 그냥 중국어로 한번 해. 부난 第一城. 한국어로 읽어봐. 부남 제1성. 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자, 둘, 셋. 오케이. 다시 한 번. 둘, 셋. 하나, 둘, 셋. 고기. 꼬리다. 여기 반대쪽에서 찍어도 예쁘거든? 그래서 반대쪽에서 한 번만 더 찍고, 시장으로 들어갈게. 그 풍남인데? 어. 풍남. 아, 풍남. 그 풍남. 이제 너는 이제 둘 셋 고우 띠 찍어줘요. 네, 내가 찍었어. 오, 대박. 키가 크니까 네가 찍어줘. 아, 가운데다 해놓고 안 갖고 있어.